지난 4월 1일부터 나는 월수금 아침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경춘숲 공원에서 기체조를 가르치고 있다. 50대 초반부터 87세 할머니까지 공원을 걷다가 우연히 함께하게 된 사람들이다. 우리의 목표는 마이너스 30살로 오로지 건강하게 살자는 것이다. 24년 9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 노원구청에서 드디어 국악기공대회가 열렸다. 우리가 합심대도해서 작품을 선보이는 날이다. 체조를 하는데 아주 기본 자세를 배우는 당공 기본형으로 패티김의 사랑은 생명의 꽃이라는 노래에 맞춰 15명의 참가자는 한마음이 되었다. 나는 국악기공대회에 처음 참석해본다. 물론 회원들도 처음이다. 그래서인지 처음부터 입장하면서 바들바들 떨리는 심장을 감출 수가 없었다. 준비기간은 약 두 달이었다. 그 중에 바짝 연습한 건 2주 정도였나 보다. 84세 할머니까지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배운 기량을 뽐내느라 전념을 다했다. 결과는 17팀 중 네 번째로 잘했다고 홍익상을 받았다. 내가 아는 기체조의 매력은 아주 순수하다. 오로지 나의 몸으로 도구 하나 없이 흔들고 틀고 늘리고 때리고 비틀고 당기고 두들기고 용을 쓰면 되는 것이다. 꼭 운동하는데 도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내 마음과 내 몸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기체조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가능한 체조였다. 내 몸을 이용하는 국악기공체조를 하면서 나는 선조들의 참 지혜롭고 현명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빨래를 하다가도 힘이 들며 팔을 콩콩 때리면 되고 덜일을 하다가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쭉 펴고 늘리면 되는 기체조로 건강을 챙겼다는 것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지 않을 수 없다. 밤에 잠을 잘못 자도 목을 빙글빙글 돌리고 허리가 뻐근하면 허리를 뱅글뱅글 돌리면 되는 것이다. 내가 아는 기체조는 그런 것이었다. 오로지 내 몸을 건강하게 챙기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가볍고도 내 몸과 내 마음에 진심을 다하는 체조였다. 그래서 나는 기체조의 매력에 푹 빠져서 살고 있다. 그 덕분에 월수금 아침 새벽같이 나가서 우리 회원들과 한마음이 되어 건강을 챙기고 있다. 나에게 기체조란 노후 대책 그 자체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던가.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 단련하고 수련하고 꾸준함만이 결과를 낳는다. 운동 또한 그렇다고 생각한다. 지금 세상은 맨발 걷기, 만보 걷기가 열풍이다. 그것은 하루 최소한의 움직여야 하는 활동량이라고 한다. 결코 그것으로 건강을 챙길 수는 없단다. 어느 날 갑자기 몸 여기저기가 통증이 느껴진다면 두들기고 때리고 흔들고 늘리고 틀어보세요. 금방 시원해지고 풀립니다. 혈이 열리고 자연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치유합니다. 내 몸은 내 마음이 치유합니다. 내 몸은 내 뇌가 치유합니다.
이번 국화기공 대회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하게 참석하는 걸 보고 이렇게 체조의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덩달아 함께했던 우리 회원들도 많이 행복해하시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며 감사함이 몰려왔습니다.